그러면 예, 궁시렁 궁시렁 투덜대지 말라고. 예,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남부지구 들어와서 막 정신없고 바쁘고 막 교구 성서 강의 뭐 해라 뭐 강정만 어쩌고 막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문이 날라왔어요. 꼬미시음 지도 신부를 서귀포 김기웅 신부님이 하신다. 전 속으로 아싸 했죠. 왜냐면은 서귀포는 레지오 단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또 나한테 또 시키겠구나 뭐 어쩌고 했는데 그냥 그 서귀포 신부님 한다니까 저는 속으로 잘 됐다 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다시 또 공문이 왔어요. 서귀포 신부에서 서귀복자 한재우 루카가 꼬미시음 지도 신부 한다니까 막 제가 궁시렁궁시렁 교구청은 말이야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네 시키는 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정해가지고 사전에 전화했으면 이렇게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는 일이 있겠어? 저쪽에서 막 입이 이만큼 팍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신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영성 모임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왜 그렇게 투덜댔을까? 교구청 신부님들도 다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내가 왜 투덜댔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뭐 맡길 때마다 항상 투덜댔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어느 신부님이 아 우리 분당에 와서 강의 좀 해줘. 하나 바쁜데 하나 괜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시간 내는 것이 특권인데 그냥 기쁘게 그냥 아예 하고 할수 있는 특권인데 내가 그래도 신부가 됐고 그리고 또 나를 이만큼 교회가 성장시켜줬고 또 내가 어디에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쓰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인데 내가 너무 투덜거리면서 살았구나.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지오 단장 해주십시오, 구역 반장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쩌죠. 선생님은 그 직무가 특권인데.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맡을 거 기쁘게 탁 해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그 사제 모임 하면서 맞아 내가 너무 투덜거리면서 살았네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일 뭐 해라 아 기쁘게 예예 막 하기 시작하니까 또 기쁘게 또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투덜투덜 그랬지 사실 손해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기쁨인데 보람이고 그래서 아 내가 약간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시간 내고 이런 것들이 예, 기쁨이 될수 있다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런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 지금 9월, 10월, 11월이 우리가 지금 임원 개선 시즌입니다. 우리 성당. 제일 힘들어. 제일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다 이번 다 바꿔야 되는데 구역 반장, 뭐 단체장 어쩌고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알아서 바꾸시고 정못 바꾸겠다는 단체장들이나 반장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네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았어. 내가 아랑 하쿠다 가가지고. 반장하십사하고 막 사탕을 막 발라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우리 형제님밖에 어쉽다 게요. 나 못합니다 게. 내가 오죽하면 영하고 막 저쪽 하면 나중에는 결론은 뭐냐? 신부님 고맙습니다로 바뀌어요. 아 진짜 이렇게 기쁘게 하지. 제가 연락하기 전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다 우리 임원 개선은 거의 다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2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네.
뭐 이건 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대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겁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포콜라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젠, 포콜라레 그 사람들이 그 영성이 이제 버림받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 12가지인가 뭐 영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즉시 기쁘게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콜라레 이제 국제 모임이 이시돌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이시돌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부엌 그 설거지 그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성당을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포콜라레 모임을 거기서 할 때 그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성당 다니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밥을 싹 다 비우고 깨끗이 비워가지고 아주 환한 표정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라고 너무 반갑게 하면서 하나같이 다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이시도를 회관에 뭐 한두 명 옵니까? 뭐 그 사람들도 있고 뭐 사제 피정도 있고 우리 뭐 사제 연수도 있고 무슨 구역반장 피정이나 뭐 별별 신자들 다 만나죠. 이 사람 다 겪어봤어요. 예? 천주교 신자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포콜라레 하는 사람들, 네, 포콜라레 잘 뭐냐 선전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포콜라레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빈 그릇을 착착 다 다르구나 그냥 느낀 거죠. 하늘의 별처럼. 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허물없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내는 뭐 집안에 뭐 걱정이 없고 돈 많아서 늘 그렇게 웃고 다닐까요? 속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하고 자기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제가 이 세상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제가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한창 막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방에서만 있었고 그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방에서만 있었어요. 하루에 뭐 방에 있는 시간이 이제 22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빼놓고니까 22시간 미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21시간 정도는 방에서만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잠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도 안 올라갔었어요. 밤에 옥상에 잠깐 올라가고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보고 있는 이 별을 한국에서도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 별이 많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역시 이별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희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근데 그 먼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저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그 성장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면서 제가 지금 이 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저 별처럼 빛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타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스타답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스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했던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예. 어느 분이세요? 예.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당신의 좋으신 뜻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문본당 김미정 엘리사벳입니다. 저희 한 며칠 전에 그 메주고리의 메시지 책을 읽으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번 단식해보자 해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의지는 있지만 하루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과정에서 내가 기도 생활도 이렇게 의지가 약하게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내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느님이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앞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힘을 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후반부. 네. 어느 분이세요? 예. 예, 서문성당의 김미자 요한나입니다. 아까 그 신부님이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고 그것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 어디 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좋은 만남이 있고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책을 만나는 거 좋은 경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라는 것은 나쁜 경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뭐 하여튼 힘든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러나 그 경험을 우리가 좋은 걸로 바라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좋은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힘이 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처지에든 만족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레드카드. 안녕하세요. 서귀복자성당의 유지연 가브리엘라입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많이 느낀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생각으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집어서 얘기하셨네요. 어느 본당이시죠? 뭐 서기 뭐 어쩌죠 같은데. 네. 본당 주임 신부님이 누구죠?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필립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핵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서 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나에게 닥친 일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감옥이라는 곳이 복음 선포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순교자들도 우리 김대건 신부님네 누구네 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 거룩하게 있고 너무 기뻐하면서 살고 있고 너무 신나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신자들끼리 낄낄 웃으면서 좋아하고 덕담 나누고 이러니까 군뱅이가 있고 이가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너무 좋을 뿐 간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저 천주님은 누구길래 이랬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복음 전파가 도움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15절부터 보면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오로가 이제 잡히니까 바오로 말고 또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오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바오로보다 자기가 딱 복음 전파 선포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어쩌고 하는데 바오로가 자꾸 너무 잘해버리니까 막 시기하고 막 그랬는데 바오로 감옥에 갇히니까 아싸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버려야지 하는데 바오로는 그래도 그것도 복음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예? 불순한 동기로 하지만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우린 뭐 순수한 동기로 완전 100%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열매를 맺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같은 경우 다른 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아, 그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고 막 그 거짓 사도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복음을 왜곡시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썼지만 분열은 어느 정도 초래를 하긴 했지만 복음 자체가 아직 크게 변질될 정도로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쭉 읽었었으니까 생략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박해를 받았고 적기자들이 출연하고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예, 기뻐했다는 것. 23절에 나와 있는 나는 이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바오로는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번역할 때 원래 나의 욕망은 나의 탐욕은 그냥 그러니까 막 지글 막 이글이글한 그 막 간절한 막 그런 것은 죽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라고 내 소망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26절은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들 편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 권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1장 27에서 30절은 외적인 위협에 대한 권고입니다. 외적인 위협에 대한 권고. 적대자들이 출현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적대자들이 그 출현한 것에 대해서 굳건히 버텨나가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버텨나가야 된다. 이게 27에서 30절의 내용이고 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내적인 위협. 그렇게 외적으로 박해가 있고 적대자를 출연해가지고 특권을 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특권을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오히려 분열되지 말고 일치를 가져라.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은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우정, 일치를 갖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에게 봉사를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27에서 30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그러니까 일치를 이룬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이 출현도 있지만 박해의 위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잘 싸워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주옥 같은
권고가 촥 나옵니다. 예,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인데 일단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더 완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더 기쁘겠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딱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서로 친교를 하고 일치를 이루고 서로 겸손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예, 돌봐주고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은 이 모든 필리피서 전체에 나와 있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서로가 일치를 이루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리스도 찬가는 바오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전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하나의 찬가예요. 찬미가예요. 근데 그걸 바오로가 재인용하면서 자신의 서간 안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러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외침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성무일도 예. 성무일도에도 나오는 성무일도 매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기도 때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주간 때 성지주일 때랑 성금요일 날 그때 복음환호송으로 이런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구절 부를 겁니다. 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뭐 순종하셨다 뭐 이런 그 내용.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전례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 하나예요. 근데 서간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여기서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건 단순히 하느님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과 존재 방식이 같으셨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존재 방식이 같으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강이죠. 하강. 하늘 높은 계수에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고 뭐 이랬지만 점점 하강 더 하강 어디까지 하강 사람까지 되고 또 낮추셔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하강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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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하강이 십자가 죽음까지.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번지점프가 이루어진 거죠. 쭉 내려갔다가 퉁 하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거죠. 칭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이 보시면은요, 정말 이건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과 같다는 특권, 하나님 그 지상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 그다음에 뭐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데서 오셨나? 이스라엘 임금이 나타나셨다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던 하느님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처럼 예?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걸 그냥 포기하셨어요. 그냥 예.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애시당초 육하의 신비 하느님이지만 내려온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도 사실은 하느님 대접, 임금님 대접 충분히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버리셨다는 거. 이런 특권들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돼가지고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돼가지고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도 주셔가지고 먹을 거 다 먹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느님과 같아진다고 했죠?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느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아담은 하느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느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높아지려 했지만 쫓겨나. 예수님은 반대예요. 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 우리 성모님 무염시태 무염시태 하면 성모님 원죄도 없으니까 성모님 원죄 없으니까 죄 지을 일이 없겠죠? 예. 예수님도 저 원죄 없으시니까 죄 지을 일 없겠죠? 예? 아담은 원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조됐을 때. 없었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원죄 있고 없고 하고 차이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원죄 없으면 무조건 죄 안 지을 수 있다. 아니에요. 원죄가 없어도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는 늘 남겨져 있고 아담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원죄를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오히려 그 원죄를 예, 이겨내셨죠.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아담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은 어땠습니까? 적대자들은 예? 그들은 나는 유다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는 박해 안 받아도 돼. 막 솔솔 빠져나가죠. 이건 뭡니까?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굳이 박해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바오로는 난 아니다. 나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 베냐민 집안 사람이고 난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사이고 난 열성으로 말하면 나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나야말로 진짜 유다인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다 버렸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운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와 적대자들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것이 왜 기쁜가? 결국엔 왜 기쁜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여느 사람하고 똑같이 됐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추심 그것으로 인해서 예, 드높이시는 것. 그래서 모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내용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예, 이 그리스도 창가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구약 성경 예언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5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쓴 걸까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쓴 걸까요? 전에죠? 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전에 쓴 거라는 건 좀 알고 계시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예.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쓴 건데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서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고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정도면은 정말 막 제가 이거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우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갈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우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고 오래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가지고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예, 순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도 역시 전혀 죄도 없고 그랬지만 예,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져가지고 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는 이것과 같은 도식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막상 읽어보니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1장 27에서 2장 18절을 보고 있는데 그 지금 그리스도 창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권고 내용이 나왔고 다시 이 내용이 나왔고 다시 또 권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예,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나님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뒤틀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럼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이거 뭔 말입니까? 말을 고급스럽게 했지만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죽게 된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걸 그 기뻐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서 몇 번 나왔고 고린도에서 몇 번 나왔는지 이거 세봤는데 안 적었네요. 나 적었는 줄 알았는데 안 적었네요. 그때 막 옆에서 누가 막 말 막 섞어가지고 내가 헷갈려. 안 적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그 필리피서가 답해서 4장이죠. 4개장이죠. 근데 9번인가 11번인가 나왔어요. 15번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www.cbck.or.kr 가면 말씀마당 성경. 오늘따라 인터넷이 잘 되니 다행이다. 신약. 자, 여기서 기뻐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뻐 검색. 대충 세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요한 로마서. 로마서는 총 16개장이죠. 근데 로마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나왔어요. 예? 고린도서 한 번, 두 번. 고린도서는 15장에다가 13장, 28장인가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내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두 번. 예. 갈라티아서 한 번. 필리피서 네 개장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 정도인가? 열한 번. 열한 번 나와요. 많이 나왔죠. 예? 몇 번요? 열 번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예, 더 나왔답니다. 예. 아무튼 뭐 대충 세서 이렇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가 아까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뻐하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7에서 2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창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고 그분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예, 겸손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예, 박해를 이겨내고 적대자를 그 이겨내고 서로 예, 신교를 이루라 이런 내용. 그다음 권고 두 번째. 이번에는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그 희생적 삶을 안부 인사차 전하면서 동시에 그게 권고의 토대가 됩니다. 자 보면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시당초 인사를 할 때 보니까 티모테오와 바오로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티모테오는 바오로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시중 들어 있는 건지 아무튼 감옥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실껏 돌봐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것을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 될지 아는 대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실껏 돌보아주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티모테오,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주겠다. 티모테오는 지금 바오로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파프로디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고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궁금할 때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중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베푸신 자비는 곧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에파프로디토스도 마찬가지로 이곳까지 와가지고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견되어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파견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에파프로디토스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들도 기쁘게 맞아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그 희생적인 삶이 하나의 안부차 전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권고의 하나의 그 내용이기도 하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왔죠? 끝으로죠.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인사말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인사말이 안 나오고 그 이후로도 3장이 있고 4장이 있어요. 내용이 더 많이 아주 많이 거의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끝나요. 서간을 끝맺는 마지막 인사말처럼 들렸던 끝으로 나의 형제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편지가 두 통인데 훗날 제자들이 이걸 한 통으로 만들었다. 뭐 천상 짧기 때문에 한 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왜냐면은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적대자들 얘기하면서 그들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앞에 내용하고도 조금 약간 차이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두 통의 서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바오로가 감옥에서 자 내가 말할 테니까 편지를 받았어 해가지고 편지를 막 받았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상황이 돼가지고 못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마무리 편지를 해야지 하는데 마침 또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아 이거 사적으로 또 더 얘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내용을 적어보낸다 해서 나에게 성가실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통의 편지이고 다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쓴 것이다 라고 최근에는 그런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후반부터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참 진짜 바오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 이 개 같은 것들 이 개들 이렇게 불렀던 표현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 안 하죠.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강아지라고 예수님은 좀 돌려 표현한 돌려 표현하시죠. 근데 이 바오로는 오히려 거꾸로 개들 하면서 누구를 가리켰느냐 유다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 유다인들이 이방인들 보면서 아유 저 개들 아유 개 같은 거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오로가 지도 자기도 유다인이면서 야 니네가 개다 니네가 개 어? 너네 나보고 개라 우리 보고 개라고 하지 야 니네가 개야 개 야, 개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꼬는 표현이죠. 지금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다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평등하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개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 개가 된 거죠. 응? 나쁜 일꾼,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 그 착한 일꾼이 따로 있는 거죠. 바오로, 티모테오, 에파프로디토스 아까 모범이 됐던 이들 그들은 나쁜 일꾼입니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할례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신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할례라는 말은 여기서 잘라베는 자라는 말로 번역이 그러니까 이제 잘라벤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뭘 자른 겁니까? 여러분들 그 수술할 때 보면은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거 아닙니까? 할례라는 것이 예?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육체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 가지고 이게 하느님의 자녀가 된 표시이고 이게 이걸 특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박해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왜?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예? 육체적으로 불필요한 것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우리 안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뭐냐?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예?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은 그 비슷한 내용 있죠. 뭐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뭐 다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드렸단 말씀이고요. 3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로 17절부터 읽는다면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덕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저기 교만한 거죠. 뺄라진 거. 네. 네, 바오로가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적대자들이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요. 그들의 하느님은 배때기이며 그들의 하느님은 이 배 내장이고 예? 수치를 영광스럽게 여기 수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그들의 하느님이다. 그들은 이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배때기는 뭐냐?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리는 것을 풍자한 거예요. 예? 율법에 따르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아우 저거 먹으러 가야죠. 그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보다도 음식 가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 하느님은 하느님이냐 아니면 배때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막 웃깁니까? 필리핀 신자들도 이거 읽었으면 막 웃겼을 겁니다.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논문에 이렇게 직역이 됐더라고요.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는 것을 풍자해가지고 하느님보다 음식에 관련된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 하느님은 배때기지? 그리고 여기서 수치라고 말했는데 이 수치는 할례를 풍자하는 거예요. 예? 예? 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근데 너네는 그 할례를 막 자랑하는 거 할례를 자랑하는 것을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하느님은 율법을 중시하고 하느님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하고 하느님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더 중시하는 그거 우상 숭배.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돼가지고 구유도 만들고 뭐 발표회도 하고 국수도 삶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 막 놀고 있는데 정작 생일인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저 마구간에도 혼자 다 있고 나머지들은 다 밖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선물 주고받고 막 울면서 성탄이네 어쩌고 하면서 하고 막 옆에서 막 봉사하고 뭐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소외받고 있고 우리끼리 막 잘 놀고 있으면 뭐냐? 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 우리 먹고 노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예? 하느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성탄이라는 행사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그 우리끼리 그 친교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무슨 뭐 인문계열에 합격했네 하면은 막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니까 기쁜 것인지 내가 어디 가서 말하기 좋으니까 기쁜 것인지. 예? 아이고 우리 아들은 진짜 친구들은 다 인문계 갔는데 우리 아들은 신업계 가가지고 맨날 그 스쿨버스도 뭐 몇 시간 뭐 차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들 뭐 하면서 하면 내가 아들 보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이유가 아이의 장래가 그렇게 걱정돼서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짜증내는 것인지 진짜로 그 달을 가리키지 못하고 이 손가락만 가리키는 이 모습은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과 할례 그거 너머의 하느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아마 거의 내용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면 4장 2절을 보면은요 에우오디아와 에게 공부하고 신티케에게 공부합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뜻 자체가 편한 길, 만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예, 아까 분열의 위기라고 했는데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네한테 공부한다고 하면서 뜻 자체가 편한 길, 편한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뭐 편한 길, 좋은 길. 좋은 길 그리고 만남. 그래서 너네들 말 자체가 화목인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또 동지라는 표현, 진실한 나의 진실한 동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지라는 말은 멍에를 함께 맨 한 쌍의 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지라는 말이 멋지죠 이 표현. 멍에를 함께 맨 한 쌍의 소. 저 그린 신부님이 레더입니까 누구입니까? 저 우리 저 뒤쪽에 저 예, 그 그림 그린 신부님 저 독일 저 누가 그린 거죠? 지거 커터? 지거 캐더. 이 사람이 그린 십자가의 길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하나를 두고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그 짊어지는 그 장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동지는 그런 것이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 아까 제가 얘기했고 덕 뭐 참된 것 고귀한 것 이런 것처럼 이 표현법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안 수정했네요. 다음은 코린토이서가 아니라 콜로새서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카 1, 2서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티모테오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티토서와 필레몬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남은 겁니까? 해볼까요? 자, 필리피, 콜로새, 데살로니카 1, 2서, 티모테오 1, 2서, 티토와 필레몬. 그러면 앞으로 4번 남은 거예요. 4번. 네, 4번 더 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